그냥 올해는 땅속으로 기어들어가는 운이에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안녕하세요. 예, 황우신군입니다. 무료점사 신청하셨죠? 예,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뭐 잘 계셨습니까? 네네, 식사하셨나요? 예, 저 뭐야, 아시죠? 이 사람? 네, 알아요. 근데 예. 아버님, 이제 제가 지금부터 점을 받으실 거예요. 예예.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사연을 저한테 올려주시고 막 그리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 사연은 사실은 안 받고 아버님 이제 그 저 성함만 제가 봤거든요. 예. 근데 아버님 이 집안은 아버님네 집안 예. 이 집안은 아버님 윗대 있죠. 위에.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때요. 예. 이 윗대에 산소바람이 나 있어요. 산바람이. 예. 이 산바람으로 인해서 자손이 아버님도 사실은 사주팔자가 되게 좋으신 분인데 아버님 사주팔자도 그렇게 썩 좋게 풀리질 않았어요. 아버님도. 예. 그리고 아버님 밑에 있는 게 또 자손 아닙니까? 그죠? 예. 자손도 사주팔자가 다 뒤집어졌어. 산소바람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산소는 움직이지도 말고 건들지 말아야 될 산소를 건들고 나서부터 이 집의 자손 명당에 불이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 집의 자식이 어떻게 보면 온전한 정신은 아니다. 내 정신을 남이 두고 남의 정신을 내가 살아가는 형국이고 어딜 가더라도 내가 온전하게 붙어있지 못한다 그래요. 왜? 이 집은 빌고 빌었던 집안 가중 아닙니까? 옛날 애적부터. 할머니가 물 떠놓고 자손 공주를 장독댁에다 물 떠놓고 엄청 빌었던 이 집에 할머니 계시거든요. 근데 이 공주지 다 끊어졌어요, 지금. 끊어지면서 산소를 건들면서 다 뒤집어져서 그게 자손한테 왔어. 이 벌전이 자손한테 떨어졌어요. 벌전이.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이 없고 진짜 온전한 자식이 바보 아닌 바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집 산바람 잘 정리하고 잘 해주고 이 할머니한테 잘 빌으래요. 그러면 자손 뭐 정신도 제대로 잘 들어오고 또한 근심 걱정할 일은 없겠다 그러셔. 그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저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 그것도 궁금해요. 그 저 유튜브에 네. 하도 그 뭐 유명하시다 해가지고 그래 한번 전화를 드려봤죠. 감사합니다. 그거는 감사하고 이거는 혹시 죄송한데 그 할아버지 그 고향이 혹시 어딘지는 아시죠? 할아버지는 뭐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나는 뭐 잘 모르는지 뭐. 아버님한테도 못 들으셨어요? 할아버님 고향이 어디신지? 원래 강원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강원도래도 조금 외진 데도 자꾸 보여서 여쭤봤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버님 되시는 분은 고향이 어디시대요? 여기래죠. 아예 다 모르세요? 그냥 우리 아버지는요 거기서 이제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자라서 시골에서 자랐죠. 네. 그러면 선산은 어디 있어요? 선산도 그 뭐야 문중산이라고. 네. 그것도 그 동네에서 조금 가면은 있어요. 그래서 예. 이 집은 산바람 재우려면 선산 들어가서 재우든지 하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거는 저희 같은 사람이 해야 돼요, 아버님. 어... 그래야 이거 제대로 잘 풀어놓잖아요. 그래놓고 이 집 그 물 떠놓고 빌던 할머니 계시잖아요. 그 할머니한테 잘못해두고
대게 복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아들 자손 진짜 좋아요. 괜찮아지고. 올해는 아들 자손 별 볼 일 없어요. 왜냐, 올해는 땅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운이에요. 땅으로 자꾸 밑으로 처지는 운이에요. 아드님이. 근데 이거 제대로 잘 풀어놔서 봐라. 동짓달 넘어서면서부터 내년 운수에 이 자손이 눈이 번쩍 뜰 일이 있겠다. 왜? 직장을 다시 움직이면서 직장으로 다시 움직이면서 내년 수전에는 진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자식이 될 일이 있다 그래요. 지금은 그 공무원이거든요. 네. 그 공무원 들어가서 6개월 근무하고 자꾸 이 손이 떨린대. 네. 그리고 수전증 아니 수전증 같이 와요. 손이 떨리고 그다음에 자꾸 한두번 쓰러졌어. 네. 그래가지고 지금 휴직기 내가가지고 지금 쉬고 있다고. 그거는 모릅니다. 동짓달 넘어서부터는 다시 네. 직장으로 움직이면서 남들한테 인정받을 일이 있답니다. 아 올해? 네네. 네. 왜냐면 올해 운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운이에요. 이층 그 아드님이. 그러니까 아. 올해 운이 안 좋다는 거겠죠 아주? 그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데 왜 그러냐 제가 이렇게 지금 아버님 목소리에서 이렇게 들어보니 윗대에서부터 이 집에 산발전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산소발전이 누구 말 잡고 좋은 거나 주시지 복이나 주시지 이 발전이 자식한테 내려가서 자식이 이래요. 아유 지금 뭐 산소 가서 뭐 빌어야 되는 거 뭐. 그러지요. 산소 가서 빌어가지고 굿당 가서 제대로 잘 하셔야죠. 그러면 이 자손 가지고 근심 걱정할 일은 없다 그러셔. 왜? 남들한테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는 올바르게 생활을 잘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그래요. 선생님 8월달에 좀 조심하십시오. 8월달이요? 네 음력 8월이에요. 추석 때. 예. 사고수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조금 움직이실 때 조심조심해서 움직이시고요. 또 그래야지만 괜찮다 그래요. 근데 이 사고가 내가 깜짝할 사이에 들어치는 운이거든요. 이 사고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뭐 교통사고인가? 네. 그래서 내가 깜짝할 사이에 그런 내가 저거 할 일이 있으니까 그거를 내가 조심조심 할 일이 있겠다 그러셔. 그러니까 그거는 조심하세요. 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선생님은 올해 괜찮으세요? 올해? 노후에는 자손만 잘 해놓으시면 노후에 근심 걱정이 없으세요. 네. 그리고 저기 그 사모님 되시는 분들이요. 네. 올보다는 내년 운이 조금 안 좋으세요. 건강 운이 내년에. 네. 올해는 그래도 괜찮으세요. 근데 동짓달 넘었으면서 그 건강 운이 조금 안 좋으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살고 계시는 집도 이렇게 훑어보면 이렇게 돌아보면 집에 운기가 좋은 운기가 있어야 되는데 좋은 운기보다는 약간 나쁜 기운이 조금 자꾸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이렇게 조심하시면 괜찮으시는데 아무튼 사모님 같은 경우는 동짓달에 먼 길 가지 말라 그러세요. 왜냐하면 어딜 이렇게 잘 가시다가 내가 넘어질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라 할지 기부스죠? 기부스하고 내가 누워 있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조심조심 하셔야 될 일이 있겠다 그래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네요. 이 집은 산발전 제대로 잘 풀어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아드님 되시는 분이라 그러셨잖아요. 아까 자손분 엄청 그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거든요.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 걱정할 일이 없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노후에는 뭐 이상 없어요? 노후에는 좋으세요. 그러면 그 산소 가서 네 그걸 해야 되는구만. 네 노후에는 편안하세요. 그렇다고 어디 막 아프고 그런 것도 없으시고 오히려 성격이 또 깐깐하신 성품이다 보니까
또 내 몸도 관리를 좀 잘 하시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그러시네 할머니가. 거기 할매가.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할머니가. 선생님 지금 어디 서울이세요? 네, 서울입니다. 고구마 하면 이제 다 무난하다 이거죠. 근데 이 집은 그게 잘못돼서 난리가 났으니까 그게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거들 그 암덩어리를 딱 수술을 해버리면 괜찮단 네. 얘기예요. 네, 잠깐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